이 자전거 기억나십니까? 이거 버려놨더라고 이 자전거를. What the fuck? 근데 딱 보니까 수리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갖고 내가 주소 왔지. 옛날에 내가 남미 여행 갔다 왔을 때 그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주인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었다고. 왔어가지고 그 이 자전거를 봤다고. 보고 나한테 전화가 오더니 이게 자기 손자의 자전거래. 손자의 자전거 너한테 계속 탈 거냐고 물어봐요. 그래갖고 내가 이거 버려서 내가 주워놨다고.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수리할 수 있으니까 수리해가지고 주면은 그 애가 자전거 그 두 대를 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리고 또 둘 다 까먹었지. 까먹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더라고. 전화가 그 집주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 좀 자전거를 내줘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. 내줘야겠는데. 내줘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뭐 이거는 표현의 차이고 할머니도 그 내가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고치는 비용은 자기가 이렇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거 고친다고 뭐 짜다시피 비용 청구하겠습니까? 좀 고칠 게 많긴 한데 일단 얘를 고치고 밑에 내려놓고 자야 내일부터 또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고쳐보려고. 아우 귀찮아. 일단 자전거 상태가 어떠냐면은 아 간지러워. 뒷 앞브레이크 뭐 이래. 브레이크 앞브레이크가 뒷브레이크도 마찬가지. 뒷브레이크도 똑비 안 돼. 그리고 바퀴가 또 다 있단 말이야 여기. 그리고 이 변속기 케이블 여기 다 아작났다고. 뭐야 이게. 그리고 뭐 바람 빠져있고 뭐 뒷트레일러도 좀 뭐 힘 있나. 체인 보시면 체인도 개판입니다. 개판 케이블은 멀쩡한데 커스만 바꾸면 되겠네. 커스 에스 케이블이 밑에 우리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. 이 부분에다가 구리스를 좀 발라줍시다.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 내가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 버린 자전거 그냥 내가 타도 안 할 건데 죽하게 냅둘 걸 누가. 괜히 주워 와가지고 다시 고쳐주고. 됐어. 이게 저기 다 여가지고 뒷바퀴를 좀 가운데 맞추는 중입니다. 이런 거 오일 칠 때 절대 림에 안 묻도록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거 캘리퍼 정렬 해야 되잖아. 깔끔. 변속기 한번 해볼까? 텐션이 좀 더 세야겠다. 이렇게 세팅 끝. 앞브레이크 한번 만져봅시다. 야야 샤프리가 더 심각하네. 좋아요. 케이블을 풀어봅시다. 자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돌아간 이게 힘이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스프링에 복귀 스프링에 텐션을 더 줄 겁니다.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. 금방 맞추죠. 스페인어로 쪼았다 풀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면은 맞출 수 있어요. 림이
튀어갖고 저쪽에 다이니까 림을 좀 정렬해 봅시다. 아니 핸들바 각도를 맞춰주자. 현아차라도 세팅을 똑바로 해갖고 타고 대야지. 엄마 이거 돌아와. 아이씨.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러지만 이 자전거 주인은 진짜 주인 그 뭐냐 이거 잘 만났다. 이 심지어 갖다 버린 자전거 아닙니까? 아이씨 생색 좀 내야겠는데 이거. 내가 이 배를 겁나 울려가지고 집 옆집이 집주인 할머니란 말이야. 할머니가 와 그러면은 잠 좀 자자 할 거 아니야. 11시 20분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할머니 손자 자전거 고치고 있다 아닙니까? 이러면은 역관광 할 수 있는 거잖아. 가이드도 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런 그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니까. 나도 모르게 지금 나는 시간 쓰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그 다음 내 거 재료 쓰지. 반면에 이 주인집 할머니 손자는 그냥 가만히 있지만 버린 자전거가 완전 작동 잘 되게끔 고쳐져서 온 거잖아.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말이야 요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사람이 스스로를 더 각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? 맞아. 이왕 고치줄까? 잘 고치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자전거 이런 것도 진짜 조금만 관리, 기름만 좀 잘 칠해주고 조금만 관리하면 진짜 오래 잘 타는데 아이고 참 이런 거 보면 속상해. 바람을 불러봅시다. 달아줘야지 이거. 스틱 하나 정도는 붙여도 되겠지. 자전거 고장나면 401호로 연락주세요. 끝으로 자전거 조심히 타고 다니세요. 고장 좀 내지 말고.